저희 한뿌리 사랑 박기호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의 지루한 폭염을 지나고 머지않아 이제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저희 제32차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8.15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모든 분들이 주의 깊게 경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편 가르기와 분쟁을 넘어서서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큰 명제를 함께 열어가고자 함에 그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지난 한 역사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게 되는 것은 세계 평화의 모태 한반도라는 명제를 이 땅에 이룩해야 할 천명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 역사와 홍익 인간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수원 역사박물관 역사해설사로 계시는 조영희 선생님께서 100세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허락해 주신 조영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희 선생님과 함께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호 회장님께서는 그 캐나다에 집안일로 한 15일 정도 출타를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차 정도 되기 전에 이 포럼을 위한 책임감으로 참석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드린 우리 그 한강 역사 해설 회장님으로 계시는 조영희 선생님으로부터 본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그 여기 올 때하고 와서 보고 나서 이제 상당히 긴장됩니다. 그 여기 앞에 선생님은 1년 전에 이제 그 아차산 기슭에서 한번 뵀던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허장관님은 제가 언론계 있을 때,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계실 때 글 받으러 이제 몇 번 그 교류가 있던 그런 선생님이고, 이렇게 이제 저쪽에 또 선생님은 제가 이제 6, 7학번인데 저 선생님은 57학번 그 대원로 선배님들도 계시고 상당히 떨리고 목이 잠깁니다. 제가 원래 말은 잘하는데 오늘 굉장히 긴장하네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 원래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 졸업 맞고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신문사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하다가 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언론계를 떠나서 이제
그 이생활을 접어들었는데 여기 들어오게 된 거는 그 영국 친구들하고 그 여주를 갔습니다. 여주에 이제 세종대왕 등하고 실록사를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명성황후 생각이 들렸더니 거기 안내판에 영어로 설명을 해준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40대 후반된 여성분인데 그 자기가 그걸 맡았다. 그래서 시간은 넉넉히 가는데 10분 정도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기다렸더니 이분이 이제 상당히 황당한 표정으로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그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죠. 그 다음날 서울시청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당했는데 그 서울에도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이제 소정의 절차를 밟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이 길입니다.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 그 옆에 있는 운영궁 거기서부터 이제 북촌을 쭉 시작을 했는데 기자들이라는 게 이제 성격이 뭘 하면 단시간에 몰두랍니다. 운영궁 시작할 때 아마도 책은 세 자리 수장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현장 보고 그러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묘한 게 그 조선 후기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통사가 거기서 그 손에 잡히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1년쯤 됐다가 이제 그 이제 잠실 지역을 이제 가보고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이제 그 천호동 옆에 풍납동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백제하면 그 뭡니까 이 그 전라도 충청도 우리나라 서남부 지방의 조그만 나라 그리고 이제 이른바 세계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리고 제일 일찍 망한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공주 부여 백제 하면 그 우리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와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옵니다. 그것 너무 썰렁한가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서부터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백제하면 공주를 얘기하고 부여를 얘기하는데 개벽장군 얘기 나오고 의자왕 얘기 나오고 낙화원 얘기 나오고 삼천궁녀가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 마지막 왕은 그 뭐 삼천궁녀하고 질펀하게 놀다가 나라 들어먹은 사람 이 정도로 이제 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풍납동 거기 가서 쭉 보니까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루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결론은 백제는 그 전라도 충청도 우리나라 서남부 지방에 제일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큰 나라고 그리고 신라나 고구려의 그 스님들이 인도에 갈 때 그 실크로드로 그 육로로 다닌 게 아니라 백길로 다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나침반을 가지고 그 운행을 했던 동아시아의 최대 해상 강국이다. 이제 그걸 느끼면서 이제 가슴이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백제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큰 용으로 와 있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아는 백제는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 아니면 새뱅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도 600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서울의 나이가 600살이라는 나이죠. 600살. 1394년 태조이성계가 개경해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지가 1394년이죠. 그때가 한 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994년 10월이 600년 된다는 나라죠. 그 날이.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나 서울 시민들은 한성백제 2000년 전에 도읍지 천호동은 서울이 아니란 얘기죠. 안 그런가요? 그때부터 이제 답답해집니다. 여기 처음에 그 이름이 참 한뿌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참 그 처음에 얘기 듣고 나서 어떤 단체인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쭉 검색해 보니까 대단한 단체인데 처음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좀 약간 그 주춤해진 게 제가 학자가 아니고 또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주춤했다가 아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현장에서 그 어떤 유물을 보거나 유적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느낌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체계화시킨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인데 그 느낌을 전달한다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 부탁 말씀드릴 거는 절대 그 펜 들지 마세요. 겁나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얘기할 거는 그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이제 10년째 현장에서 나름대로 느꼈던 느낌을 체계화시키고 이제 그거를 축적시킨 걸 여러분들은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메모하고자 하는 팩트는 사실은 그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제가 오늘 얘기가 1시간 반인데 여러분들 가서 검색을 해보면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에 1시간 반 아니라 130시간, 1300시간 할 정도의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 그 돌아다닌다. 그 얘기는 여기 안 와도 집에서 검색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오늘 얘기는 감히 조용히만 할 수 있는 얘기, 조용히만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그 느낌이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얘기할 때 메모하지 말고 저하고 눈 맞추고 입 맞추고 가슴 열고 귀를 열으면 그 제가 11년 동안 그 느꼈던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면 그 느낌이 여러분들의 백제예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느낌을 나눈다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백제의 이제 그 영역을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걸 갖다 따왔는데 지금 이제 요서 산동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지금 연락된 거는 아마도 코트라 주제 상상원들이 나가 있는 코트라 정도로 이제 아마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겁나는 거는 저게 코트라가 아니라 백제에 서울이 있었다. 그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화살표 말고 여기에 그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담노라는 게 있는데 백제 그거는 해외 영토인데 그게 인도까지 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백제는 그런 그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아시아의 해양을 장악한 그런 나라다. 그게 이제 백제라는 이름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 그 건국을 할 때 건국 이야기는 다양하게 나오죠. 고구려 건국 이야기, 또 신라 건국 이야기, 조선의 건국 이야기, 뭐 로마나 다 동양 서양의 건국 이야기는 신화처럼 번져나가고 단순한 이야기로 이제 그 멋있게 미화되는데 백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백제 건국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의 이야기 끝나는데 다섯 가지가 돼요. 다섯 가지가 돼요. 근데 주인공은 여자예요. 근데 그 저는 이 백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원조의 어머니가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밑줄 긋고 이 여자 대학 간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일을 했다면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밑줄 긋고 그 여자 이야기를 알아야 대학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몰라도 안 가리키고 몰라도 대학 간다. 이따 얘기해도 단재 신초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 많은 여자 왕이 있고 여자 황제가 있지만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다. 남편을 도와서 만든 나라 고구려가 70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그 작은 아를 도와서 만든 백제가 700년 가까이 되고 고구려가 700년 나라가 지속될 동안에 중국에서는 35개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죠. 35개 나라 중에서 10년짜리 수나라가 있죠. 30년짜리, 50년짜리, 70년짜리, 90년짜리, 300년 이상 가는 당나라 하나뿐이죠. 근데 700년짜리 두 개 나라를 만든 여장인데 우리는 안 가르친다 이거죠. 우린 몰라도 애들 대학 갈 수가 있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거죠. 이분은 잘 알죠? 그, 단체 신자 선생. 저분은 그, 나라가 이제 그, 일제한테 뺏기게 되니까 만주로 가죠. 근데 저분이 만주 갈 때 짐에 책 한 지를 있죠. 다른 거 다 버리고 책 한 지를 가져가죠. 그 수남 안족보 선생의 동사 감목 한 지를 가져갑니다. 근데 안족보 선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자. 그게 동사 감목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는 외세한테 무진장 짓밟힌 거죠. 백제 역사는 당나라한테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고려 때 들어와서 여진족의 금나라가 인족한테 공갈 놓죠. 백두산 우리 성지다. 단군은 우리 시조다. 인족이 그걸 받아들여서 김부식한테 상국상의를 쓰는데 영토를 오늘 너무 딱딱한가요? 영토를 우리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성을 우리 영토로 한다. 그게 금나라가 지시한 영토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김부식이가. 그리고 삼국사기에 단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금나라 지시상으로 쓴 역사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될 때 태조의 성계는 자발적인 사대주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고려 때 가면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직접 거래를 했죠. 제천 행사를 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천 행사를 했죠. 그죠? 제천 행사 했죠. 그게 전 국민의 축제였죠. 그러고 그 단군서부터 시작해서 부여로 해서 우리 잘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태조의 성계는 제천 행사는 천자의 나라를 한다. 우리는 종묘와 사직만 한다. 왕실 사당하고 나라와 국토와 곡식의 제사지는 사직단하고 그것만 한다. 하늘은 아니다. 그리고 역사를 쓰는데
단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은나라, 기자조선, 그러고 우리 족선을 끌고 나갔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우리 것이 우리 것 차기 운동이 벌어지죠. 이제 진경 문학, 진경 산수화, 우리 것 차기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하나가 이제 동사강목 수남 안정보 선생이 시작되고 정조 연간에 다산이 단군을 연구하고 이덕무가 발해를 연구하는 거죠. 이태조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감히. 그리고 홍대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하죠. 그러고다가 일제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살나죠. 이따 이야기해주면 일제가 만들어준 그 역사, 백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 나누는 건 아마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 위당 정의보 선생 이제 그런 분들이 주는 입장에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채호가 본 그 단군 이제 그 원조 백제 소선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이제 추모 왕을 만나서 이제 북부에서 나온 이제 추모 왕을 만나서 이제 그 소선호가 나라를 만들어 주는데 그 이제 추모 왕이 북부에 있던 이제 부인하고 그 태자를 데려와서 이제 태자시키니까 이제 원조 둘째 아들이 이제 우리 가자. 그러고 이제 남행을 해서 여기 내려와서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다 부여 태생이라는 거. 그 이제 소선호도 부여의 그 지배계급이죠. 먼저 홀본 부여로 오고 나중에 이제 추모왕이 또 와서 이제 했던 건데 어쨌든 백제나 고구려는 다 이제 부여에서 뿌리를 같이 한다는 게 이제 이분의 이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여기 삼각산 부악에 올라와서 이제 볼지 어디가 좋은가. 그랬더니 부악은 이제 김부식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 동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남쪽에는 아주 비옥한 땅의 벌판이 있고 서쪽에 큰 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걸 여기가 참 농업국가로 하기에는 참 좋다. 근데 비료는 아니다. 인천에 소금도 나고 또 고기도 잡고 바다로 나가서 해양국가. 그래서 인천으로 가고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위례성에 이제 잡는다 얘기죠. 여기 이제 신중 동국지 여승나에 보면 여기 부악이라는 동네를 김부식이 어정쩡하게 잡았죠. 근데 여기서 잡기는 요게 이제 삼각산 양주 일대에 있는 건데 그걸 화산이라고 그런다. 그게 이제 남문에서 대남문에서 보면 그 인수봉이 어머니가 아기를 업은 모양이 요 부악이래요. 부악이라는 게 어머니가 아기를 업는다 그런 색다인데 요게 이제 인수봉이 이제 그렇다 이거죠. 요게 이제 저를 흥부시켰던 이제 백제 수도죠. 그 이제 여기에 건축을 궁궐 건축을 요새 건축학자들이 이제 보는 건 그럽니다. 백제 왕궁의 건축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요게 백제 건축의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게 이제 백제 건축의 잠실 천호동 일대였던 이제 모습이죠.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암사동의 구립주라는 방식의 건축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둥을 땅 속에 박으로 고정을 시켜요. 근데 땅 속에 직접 박으니까 나무가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무력 때문에 이제 저 돌에다가 구멍을 파고 집어넣는데
요 구립주식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과천 향교 하나뿐이 없어요. 구립주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제 요거 말고 하는 게 이제 그레이용법이죠. 그레이용법은 그 우둘트란 돌에다 그냥 얹어놓는 거죠. 근데 여기 백제건축은 요 구립주식으로 해서 이제 특색 있게 나가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송파, 풍납동에서 이제 저를 흥분시킨 게 뭐냐면 그 도시는 상하수도 파이프가 다 깔렸다. 근데 통안이다. 로마가 파이프 시설이 있었죠. 근데 걔들은 구리죠. 결국 걔들이 그 구리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백제는 요새용으로 뭐 웰빙이죠. 이 백제 도시는 우리가 견디기 쉽게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십제, 백제, 백제, 그 백가제야라는 말이 최대의 해양국가란 얘기예요. 이제 십제는 뭐냐면 그 항구가 우선 항구가 10개 있다는 얘기인데, 10이라는 말은 아홉 다음에 하나에서 10이 아니라 동양에서 수 개념이 1은 양의 출발이고 3은 완성의 숫자고 5는 중간의 숫자고 9는 가장 큰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중궁궐 하면 아홉 겹에 들어가서 깊숙한 그게 아니라 끝없이 아주 깊숙한 곳이라는 얘기죠. 구중궁궐이라는 얘기가. 화양구곡이라는 말이 아홉 번 꺾였다는 얘기라 끝없이 많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얹은 게 이제 그 10이죠. 끝없이 많은 우수한 항구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해양국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제는 으뜸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다. 그런 나라다. 그리고 백제는 그 99 다음에 100이 아니라 끝없이 많은 거. 우리가 골백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 100을 본 거예요. 그걸 백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다 그 십제, 백제, 백제는 서해안 일대를 그 누비고 다니는 그 우수한 항구를 가지고 있는 해양국가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나라 동열전에 나온 책인데 이 나라를 백제제하라는 얘기죠. 백제, 백가제하, 백개제해. 백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이제 백이라는 말은 몽땅이라는 얘기잖아요. 온. 온주라는 말도 이제 온이라는 얘기죠. 몽땅.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온 나라다 이거죠. 그 백제. 그 일본은 이거를 큰 나라, 대국으로 하잖아요. 구다라는 말이 백제인데 그 뜻은 큰 나라, 대국, 상국이다 이거죠. 구다라에는 그 곰들에 거기서 이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의미는 큰 나라다 이거죠. 백제에서는 일본에서는 백제를 상국으로 대국으로 받들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강성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천안 옆에 직산이 이제 그 위례성이었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이걸 그 저기 동서문 밖에 십리 밖에 미아리 고개 넘어서 지금 이제 수유리 법원이 있는데 그 일대 그 삼각산 그 주변을 이제 강북 서울로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광주 이제 하나위례에서 광주로 보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 답사라고 느껴본 게 뭐냐면 다산이 얘기한 광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기도 광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잠실 천호동도 그때 광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호 이익 선생이 안산 살잖아요. 안산도 광주에 들어가요. 그 개념으로 보면 그 실하게 본 거지 하면 경기도 광주를 보는데 안산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새에게는 수도권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이제 그 광주를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학 교수나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남시 충흥리도 맞아요. 그러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김원영 교수 그 팀이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공원 거기도 맞아요. 그러고 이제 이용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풍납동도 거기도 맞아요. 근데 남한산성도 이제 그때 거기 본다 맞는데 저는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광주를 얘기한 걸 보면 천호동 일부가 아니다. 하남시 그 일부가 아니다. 우리 그 메트로폴리탄 그런 개념으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고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인구를 보면 망할 때가 69만 7천 호래요. 근데 백제가 그거보다 일찍 망했는데 그 치중이 왔어. 인구로 400만인데 재밌는 거는 그 조선시대 때 7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조선시대 때 그 우리나라 서남부 그 백제권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6만 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69만 호라는 건 우리 한반도 거기만 따질 건 아니다. 우리 대륙 백제를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그 인구 숫자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백제가 이제 보면 그 고구려하고 이제 세게 붙죠. 그래서 이제 그 광개토대왕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만을 끌고 이제 백제를 침략했는데 이때 이제 그 황해도 배천에서 고구려 군을 이제 그 고구려나 군을 깨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근초공왕 아들 근구수가 이제 계속 수곡성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그 도와줬던 그 막고해란 장군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르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도가의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옆에서 자제시키는 거죠. 이미 백제의 지도기급은 도가 사상으로 무장이 됐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멈칫하고 이제 그 전제를 정비하고 다음을 도모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국 원왕이 다시 이제 그 3만 명 대고 들어오고 이제 그 폐하를 건너서 이제 그 백제를 쳐요. 근구수가 이제 했다가 지금 이제 숨었다가 이제 그 고구왕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돌아갔고 이제 백제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 보면 그 한강이 나오죠. 상한수. 한강이 나오고 또 여기 보면 상한성. 한성이 이제 여기, 한강면에 한성도 있고 북쪽 한성, 상한성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근구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양 그쪽이 최종 목표이라 그 중국 대륙을 꿈꾸는 이제 그걸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고구고안에 죽은 거를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날라오는 흐르는 화살에 어떻게 더 맞은 거다.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흐르는 화살에 유시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개로왕이 위나라에 보내는 국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근구수가 잡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놨다.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근초고왕이 여기 이제 그 전라도 경상도 일부를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하죠. 이제 근초고왕이. 그래서 이제 그 백제가 이때 최고의 이제 그 전성시를 구가하는데 이게 이제 그 근초고왕이 이제 점령했던 이제 마한하고 이제 지난 변한 일부의 지방이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 백제 영역권하고 이제 자꾸 이제 요새 새로운 이론들을 보면 그
이런 걸 이제 보면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료들은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제가 그 영역을 넓혔다. 대륙 백제다. 근데 단순히 뭐 여기 그 무슨 발해 연안에 가서 무슨 그 코트라가 나 있는 정도 아니라 도읍지를 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성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선문대학의 이영구 교수라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발해만 주변으로 했던 게 우리 민족의 그 본거지다. 그래서 유럽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유럽 문명이 발달되는데 동양은 요 발해만 중심으로 해서 근데 위도상이 비슷하대요. 지중해하고 요 저 발해만 그 사이가 살기 좋고 그게 이제 비슷한데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쳤던 게 우리 단군이 그렇고 고구려가 그렇고 발해가 그렇고 백제가 그렇고 그 발해만 중심에 이제 그 이제 이게 학계에서는 발해만 문명이라는 건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이제 이영구 교수 개인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럴 듯해서 한번 이 그 한번 올려서 한번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 이제 여기 보면 구당서에 보면 백제가 유주까지 그리고 이일대는 이제 요하 지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백제의 영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륙 백제. 그리고 이제 백제 땅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여기 갈석산. 갈석산은 이제 만리상성 그 동쪽 끝자락인데 거기까지 이제 백제 영역이 멈췄다 그런 얘기고 갈석산이고요. 그 몽골하고 요하 사이에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홍산에서 저 유물이 발견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안동대학의 이제 안재 교수 같은 분은 뭐냐면 여기가 유물 유적을 보면 이게 이제 전 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거 있죠. 그 천원 지방. 그래서 여기 무덤 자리도 보면 땅을 상징하고 하늘을 따지하고 고음에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그 환웅이 내려와서 만든 도시가 뭐죠? 환웅. 신시죠. 여기 신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영규 교수가 얘기한 이제 발해연안 문명하고 우리 문명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이제 홍산 문명인데 이게 이제 그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발칵 뒤집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 만리상성 동쪽은 동쪽 오랑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서쪽은 서쪽 오랑캐 이렇게 따졌는데 이게 나왔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황하 문명, 중화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1500년이 더 빠르고 더 우수하니까 이것도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 역사전쟁은 시작된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 무덤에서는 이제 옥이죠. 근데 이 옥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 장식품이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남북한 그 금강산 갈 때 검문소 있죠. 왜? 출입국 관리할 때 그 고성에 만들 때 그 공사할 때 이게 발견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옥하고 아까 그 지역하고 옥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더 시기적으로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 영역이 이제 문화가 글로 퍼진 거 거기서 여기서 온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죠. 많은 이제 중국의 사설에게 백제는 22개의 해외 영토를 가지고 담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담로는 고구려의 그 담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담장 있죠. 담장. 근데 이제 그 전라도 도서 지방에서는 돌 담을이라고 그러는데 그 담장을 근데 그게 뭐냐면 농부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나서 그 돌로 경계를 쌓으면서 이거 내 땅이다. 새로운 개척지라는 뜻이 그쪽에서 그 담물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담물은 담당하는
노자는 노인의 노자 쓰는데 그 여기서 노인의 노자는 장로하는 거 있잖아요. 큰 어른 뭐 이런 그 영토 뭐 이런 개념인데 해외 영토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2개죠 이게. 중국 우리 책보다는 중국 책에서 많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그 담로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 인접 지역이죠. 홍콩에서 한 42km 가는 지역에 이 광서성 장족 자치구에 보면 이름이 옹령현 백제향 백제허예요. 백제향 백제허.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그 전라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맷돌 양쪽 그리고 이제 그 선왕당 그 맷돌 외나무다 외다리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가 백제 가는 버스가 나오고 여기 백제라는 말이 그 이제 많이 통용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 이제 이 지역도 이제 그 백제의 담로 흔적이다 그 양나라의 그 이제 양직공도라는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이제 주변 국가의 사신들이 왔을 텐데 사신들의 그 옷 모양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백제인데 백제는 예로부터 내려온 동의의 만에 속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진 말기에 구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백제 역시 요서 진평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요서에 그 백제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그 백제는 요동을 차지했다. 그 이제 양직공도에 나오는 여기서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왕 이름이 요 그림에. 근데 그 왕 이름은 우리가 백제 27개 왕이 있잖아요. 그 이름 듣지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초 황제가 이제 그 황제고 그 왕을 이제 그 데리고 있었다. 이제 제후로 데리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양직공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제 그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국 책에서 이제 백제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백제는 요동 동쪽 천리에 있고 그 이제 고구려가 요동을 침략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력하였다. 그리고 이제 백제 그건 진평구 진평이라고 한다. 이게 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백제 여기는 보면 양서에 보면 이제 진평 요서에 이제 그 백제군을 설치했다 쭉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그 청나라 권융제가 만든 흠정 만주 원류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송서의 말을 인용해서 백제의 국도, 도읍지, 그게 요서에 있다. 단순히 코트라가 아니라, 이거는 국도가 있었다. 우리 얘기가 아니라, 만주의 흠정, 만류, 만주 원료고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만주 왕이, 그, 자기 나라의 뿌리를 생각해보는 그 국책 사업으로 쓴 역사책이에요. 거기서, 백제의 도읍이 국도가 요새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게 이제 그 대륙 백제를 이제 얘기한 이제 그 중국의 사서들인데 이 사서들은 정사를 다루는 사서들이죠. 근데 중국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걔들은 이제 춘추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불량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많은 책들에서 백제가 그 중국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곳곳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아니라고 그러죠. 아까 소선호 얘기하듯이. 이제 신채호는 그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제 그 근구수 왕이 즉위해서 10년 동안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이제 중국까지 경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나라, 연나라를 정벌하고 요서, 상동, 강서, 절강산 등지를 경쟁해서 광대한 토지를 이제 그 차지했다. 근구수는 근초의 태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사와 국정의 대권을 처리한다. 그는 친일파 고구려를 걱퇴한 뒤에 반격 지금의 대동강 이남을 병합하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제 만주까지 진나라 일부까지 이제 차지한 거를 이제 신채호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게 이제 진나라까지 이제 하는 그 산동성 이르기까지 이제 그 백제가 그 고구려를 뛰어넘고 이제 영역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잖아요. 이제 최치호는 12살 때 그 소녀 조기 유학 가잖아요. 당나라에. 그 17년 동안 거기 가서 과거도 급제하고 학문도 하고 그러고 이제 고위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 이제 백제에 돌아와 이제 신라에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이제 그 국무총리한테 보고서를 내죠. 그게 거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고구려와 백제는 전상시대 때 백만 대군을 거느리면서 이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입하였고 북으로는 유연제 그 오월은 양자가 남쪽 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연제 노는 그 산동성 그 일대 요하 일대를 흔들어서 그 중국의 커다란 그 존벌레란 얘기죠. 그 존벌레 걸쭉 덩어리가 됐다. 이게 이제 그 최치원이 고국 신라에 들어와서 자기가 모셨던 그 태수시랑 그 국무총리한테 보고한 그 편지에 나오죠. 그리고 위당 정의보 선생은 이게 이제 참 이제 재미있는 주목되는 바람에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얘기 나오다 물론 이처럼 훌륭한 백제의 기백은 저 유구한 역사의 혈맥이 끊임없이 힘차게 약동한 결과다. 단순히 어디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저거는 유구한 역사의 혈맥, 단군, 예? 우리 단군, 단군이 차지한 걸 여기서 영토 회복했다는 얘기죠. 단순히 코트라 뭐 이렇게 그 무역 전진기지를 가진 게 아니라 단군이 있었던데 2300년에 단군이 망할 때 잃었던 땅을 백제가 차지했다는 걸 위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구한 역사의 혈맥.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단군이 잃었던 땅을 백제가 22개 담로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했다. 근데 반응들이 없네. 아니, 일본은 더 많죠. 여기 보이는 이 동네가 다 백제 흔적들이 있는 데죠. 백제 흔적들이죠. 일본은 뜯어보면 우리나라 아닌 게 없죠. 요게 이제 그 히라노 신사인데 백제 신들을 모시는 백제 신을 모시는 신사죠. 히나로 신사. 그래서 이제 구도노 카미라는 거는 그 성왕을 조상으로 모신대요. 이런 백제 신사. 이게 이제 여기 일본의 그 주요한 역사 유적지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백제 신사가 있어요. 그 일본의 곳곳에 가면 백제역, 백제천, 백제교, 백제대교. 나라라는 말이 우리가 국가를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죠. 그 나라죠. 이게 이제 그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2300년 전에 이제 우리 조선이 그 위축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보트 피플이 건너가서 첫 정착이 여기 요시노가리. 아주 좋은 동네란 얘기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벼농사를 가져가잖아요. 일본이 이제 그 우리한테 벼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청착한 게 여기죠. 그래서 요시노가리 좋은 동네인데 그게 뭐냐면 농사지기 좋은 동네다 그죠.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하고 이모작이 가능한 농사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요시노가리라는 얘기죠. 일본의 최대 신석기 유적지죠. 여기에 이제 백제가 둥지를 치기 시작한 동네가 여기죠. 여기서 이제 야요이 시대를 열잖아요. 그 이제 일본의 이제 인류학자 이 사람 이런 얘기예요. 일본의 이제 그 골상인 얼굴 모습 등을 토대로 해서 당시 백제에서 온 사람들의 수를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규슈 지방의 대부분 사람들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야요이 시대부터 나라 시대 이르는 약 한 천년 동안에 한반도로부터 온 일본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요. 아까 그 야요이 시대를 했던 그 요시노가리가 그 조선 시대 때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야요이 시대부터 5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백제에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차지한 게 이제 그쪽이다. 이제 개로왕이 이제 그 어렵게 되잖아요. 개로왕이 그때 이제 그 곤지를 부르죠. 그 곤지가 두가 있어요. 이제 그 자기 그 동생이라는 말도 있고 아들이라는 말도 어쨌든 곤지를 불러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라. 그랬더니 곤지가 나 외롭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궁을 주죠. 그래서 그 임신한 후궁인데 네가 가다가 그 형수가 아기를 낳으면 그 한성으로 다시 보내라. 그러고 이제 여기 가다가 요 섬에서 나나요. 여기 보면 이제 무혈왕이 태난 곳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요 팻말인데 요 여기에 이제 그 곤지가 그 자기 형수를 데리고 가서 일본에 가다가 요 카카라시마에서 이제 섬에서 그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혈왕을 시마라고 그러잖아요. 섬왕. 그 시마, 카카라시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현장이고요. 요게 이제 그 일본 서기에서 보면 그 부인이 과연 가이로왕이 말한 대로 그 카카라시마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 이름은 도군이라고 하였다. 곤지가 즉시 배 안쪽으로 도군을 돌려보내니 그를 백제인들이 그 섬을 주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일본 속에서는 이제 뒷받침을 하죠. 그러고 이제 곤지왕을 모시는 신사예요. 일본에. 그 일본에서는 우리 공주나 부여보다 일본에서 더 신사로 떠받들고 있는 게 이제 곤지죠. 그 이제 곤지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이제 조상신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곤지를 일컬어서 아스카를 잃은 일본족의 조상신이다.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두 번, 이제 그 후예가 누구냐면 24대 동성왕하고 25대 이제 그 무례왕. 그게 이제 그 후손이다. 일본 그 이제 그 왕실 족보를 보면 그 야마도 그 최초의 이제 국가죠. 야마도 왕국을 한 사람이 이제 그 백제인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얘기는 이제 야마도 정권을 이루게 된 게 이제 백제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 중에서 이제 목현만치 개로왕 말기 때 이제 목현만치라는 사람을 이제 일본에 파견하잖아요. 그 목현만치가 이루는 지방이 이제 소가 만치 지방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 왕실의 외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스위코 천왕이죠.
그 스위코 천황이 이제 그 나중에 한 게 이제 그 쇼토쿠 태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쨌든 그 일본의 이제 야마도 정권은 야마도 정권은 그 백제 후손들이 꾸려나가는 그 일본 왕실은 그 철저히 백제 후손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2001년에 그 12월 23일 날 일본 왕의 68살 생일날 기자회견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나 자신으로 말하면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열왕의 자손이다. 그렇게 쓴 일본 그 속일본기에 쓰였기 때문에 내 몸에 한국의 피가 흐른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야마도 정권 이어갔던 그 간무 천황 그게 그 무열왕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근데 저걸 기자회견할 때 일본 국내부에서는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아사히 신문을 빼놓고 전부 언론 통제를 해요. 그때 보도된 건 아사히 신문 한 뿐이고 전부 일본에 입닥죠. 신문 매체 전부. 그러고 1년 뒤에 저 아들, 그 아들을 공주에 보내서 오영희 시장한테 무열왕한테 제사 지내고 오영희 시장한테 뭘 주냐면 천년 된 향로하고 향을 주죠. 남의 조상한테 바다 건너와서 제사 지내나요? 일본 왕은 자기 아들을 공주에 보내서 그 무열왕한테 제사 지내고 향하고 향로를 주고 갔다. 그리고 1년 전에 그 사람 아버지는 내 몸에 백제의 피가 흐른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일본 왕실에서 초하루 날 그 요시한대요. 단협대회를 한대요. 그때 시작할 때 먹는 게 마늘을 씹으면서 마늘이 뭐죠? 생각나죠? 우리 아니에요. 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이제 우리 역사를 이제 엄청나게 손질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1853년에 미국의 그 페리 제독의 그 증의선이 요코하마에 들어와서 개방을 요청해요. 그게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그 변화를 촉발시키는 사건인데 요게 이제 그 페리 제독이 이제 들어가서 일본 애들을 하고 이제 하는 장면이고 여기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개방을 해줘요. 그랬더니 일본이 문제가 뭐냐 무역역조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그때 이 사람이 나서죠. 27살 먹은 사람이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이 그 무역적자 그 서방의 그 개방 압력 때문에 그 개판이 된 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쇼카 손주코 17살에서 24살짜리 청년을 봐요. 13명을 봤어요. 그러고 2년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 교육은 뭐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한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왔냐 했더니 영어 배우러 왔다 나가라. 여기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다. 네가 부르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어라. 부르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해라. 그러고 국가에 큰일을 하고 싶으면 영원히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 혼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2년 6개월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일본 메이지 혁명을 이제 단행하는데 13명 중에서 3명의 국무총리가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13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3명의 국무총리가 나와요. 6명의 장관이 나와요. 3명의 국무총리 나오고 6명의 장관이 나와요. 4명 남죠.
네 명은 그 메이지 혁명 때 다 과감하게 뛰어들어 다 죽죠.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의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한 사람이 13명이에요. 그 막내가 이토 히로부미죠.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 그 내세운 경우는 정한론이에요. 이따 설명 정한론은 뭐냐면 무역적자 이거 골치 아픈 거 조선에 들어가서 금광 쌀 갖다가 해결하자. 그러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진출하자는 게 정한론인데 재밌는 거는 이 정한론을 추진한 조수번은 그 백제가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 그 백강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와서 이제 참패하잖아요. 그때 아베 히라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총사령관인데 지금 아베에 이제 선조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백제가 멸망한 뒤에 첫 기착자가 조수본이에요. 백제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차지한 동네 조수본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요시다 쇼인이 그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정한론을 내온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663년에 백제가 그 백강전투에서 이제 백강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일본군하고 이제 대참패라고 그때 총사령관 아베하고 이제 첫 번 기착한 데가 조수번인데 그 후에 그 거기서 조선을 정벌했다는 이제 운동을 이제 저 사람들이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이와꾸라니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이제 그 유럽 문명을 배우고 일본 개화에 이제 그 동력을 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메이지 신을 영어로 그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해요. 저건 뭐냐면 그 지금 그 일본은 그때 이제 분권 아니에요. 그 각 분권 제도인데 국력을 하나로 보면 다시 이제 그 중앙 집권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이제 천황제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왕정 복고라고 그러니까 레스토레이션 영어로는 이제 그 레볼루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뭐라 복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메이주신을 이제 단행을 하죠. 그 주역들이죠. 여기 이제 이토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은 조선을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금은 이제 뭐 이런 산물을 가져다가 이제 누적자를 해소하자. 그리고 첫 단계로는 이제 조선을 정복해서 이제 그 미국 일본의 적자를 메우고 두 번째는 만주를 가자.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마지막에는 대만과 필리핀까지 대동아 공원권을 이룩하자. 그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죠. 근데 이제 그 이토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무렵에 어떤 걸 하냐면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조선 국사 편찬부를 넣어요.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 조선 국사 편찬부를 넣어요. 여기서 이제 젊은 장교들을 이제 그 계속 각 지역에 보내면서 이제 자료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얘들이 이제 만주에 있는 그 광개토대왕 민도 이제 발견해서 막 위조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그 이토가 뭘 또 하냐면 그 일본의 제국대학을 만들어요. 그때는 도쿄 한 군데에 있으니까 일본 제국대학이 나중에 이제 교토 생기면 교토 제국대학이 되는데 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그 사학과를 설치하고 육군 참모부 안에 있던 그 기능을 이쪽으로 이관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실증주 역사학자죠. 이제 그 루드비히하고 그 리스 그 사람을 초청해서 역사를 과학적으로 보자. 문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유물을 보고 판단하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적 실증 방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이러면서 그 이제 국가가 성립된 게 청동기 시대부터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박살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실증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하냐면 과학적인 역사 방법이라는 거, 과학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여길 이제 그, 이제 요 실증주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독일의 리스는 그 제국대학의 그 역사학과 움직이는 게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사학과를 다시 두죠. 역사학과, 사학과 빼버리고 이제 그 국사학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그 기능을 다시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조선 역사까지 손을 대게 되는. 이 친구가 이제 그 만주에 가서 광교도 양비를 복사하다가 이제 그 멋대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새 임나일본부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막 조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용교 교수한 사람은 이 그 이 대위가 복사해서 그대로 그 한 게 아니라 위조를 했다 이래. 위조까지 나오잖아요. 위조를 했다. 요게 이제 그거죠. 일본이 이제 그 위조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여기서 이제 그 광개토대왕비를 위조를 해서 그 지금 가야 경상남도 일부 지방을 일본이 230년간 지배했다. 임나일본부설. 그걸 이제 기초를 마련하죠.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해나가니까 이제 1905년 이 무렵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그 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단재 신채호하고 백암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단재 신채호는 그 이제 독사 신론이라는 그 신문 칼럼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획책하는 우리 자주 역사 그 보호하기 위한 걸 계속 논설을 쓰고 그러고 이제 단재 신채호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뭐야 그 박은식도 이제 책을 쓰는데 1907년에 한국 통사를 중국에서 발언해요. 한자로. 그게 일본의 이제 조선 총독부에 이제 전달이 되는데 조선에서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그 무렵에 만든 게 조선 반도사 편찬부가 거기서 조성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조선사 편수회가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이 박은식도 이제 그 계속 이제 우리 독자 역사를 끌고 나가자. 이분들이 주장한 건 전부 혼이에요. 여기 보니까 혼이네요. 여기 혼 역사 혼인데 박은식 선생은 뭐냐면 국백국혼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몸이 현찮으면 만들면 된다. 근데 혼이 없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혼을 굉장히 한 이 사람도 그러고 이따 할 때가 이제 그 정유보 선생도 얼빠진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 얼빠진다고 그러지 않냐. 국가도 얼빠져서 안 되겠다. 혼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통사에서 이제 그걸 주장하죠. 그 아까 그 회장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 8.15 경축사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그 이때 그 얘기하죠.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집을 복원하자. 이분은 영남 남인의 3대 명가 중에 한 명이죠. 한 분이죠. 여기는, 여기 뭐 이제 우리 뿌리 생각하는데 그 환단곡이 있죠. 그 행초 이암 선생, 그 전부 고성이시죠. 그 이 집안이죠. 그 이기, 해학 이기 선생 다 그 고성이시인데 여기 집안인데 이분은 그 영남 남인의 거두인데 그 집을 임천각이라고 그러죠. 임천각은 뭐냐면 낙동강 변에 멋있는 집인데 그 뭐 페리오 뭐야 그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별장 같은 집인데 일제가 그 앞에 철길을 놓죠. 길을 끊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먹히니까 노비들 다 석방하고 축풍령 넘어서 만주를 해서 이제 그 만주 횡도천으로 가는데 그 진천에 이상설 그리고 여기 안동에 석주 이상령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 이제 그
그 가도 강학파 그분들 해서 이제 전부 행도천으로 모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그 조영 교수라고 명, 그 원경대인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임청각 이상용을 그리죠. 400년 전에는 3대 버스를 버리고 귀거래를 해서 3세 유업비를 세웠고 400년 후에는 다시 3대가 기득권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나섰으니 임청각은 인간의 자존을 지킨 진정한 명가다, 명문가다. 이분은 그 노비 석방하고 전부 이제 그 이제 여기서 독립운동에 9명이 나오죠. 이 집에서. 이분은 이제 그 망명 일기 서사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개 단군의 활동은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로부터 연연히 이어져 3000년대 끊어지지 않았다. 한 침상 위에인데 다시 어디에 기시가 코를 골며 잠잘 곳이 있겠는가. 기자조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사군의 예터는 모두 요동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일본 놈들은 우리 배웠잖아요. 낙랑이 어디라고요? 평양. 그리고 한사군이 어디 어디죠? 그게 만약 우리 배운 대로 한다면 북한이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평양은 중국이 당연히 가져가야죠. 한나라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근데 이분들은 낙랑은 갈석산 밑에. 갈석산 밑이라고 보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평양이죠. 갈석산 밑이라면 안 믿죠. 근데 이분들은 단죄 신청을, 이 사람들은 갈석산, 요서 지방에 이제, 그, 우리가 사만 그러잖아요. 사만 하면 만 하면 뭐 경상도, 아니,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일부. 그러고 뭐 진안, 변안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맞는다면 고종이 미친놈이죠. 대한제국 설포할 때 그 한이 무슨 한입니까? 사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그 인조, 고리 인종 때 금나라 지시상대로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섬을 우리가 이제 조선을 봤잖아요. 근데 그 후에 500년 뒤에 고종이라는 사람은 그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거 사만, 그 대한제국 그거 맞나요? 그건 아니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사만은 대륙사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치원은 그 우리 그 평양 뭐 이쪽에가 이제 마한이고 연해주가 이제 변한 이 상해 이쪽이 이제 그 진안 뭐 이렇게 그 대륙사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만을 가지고 고종은 대한제국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충청도, 경상도 욕을 가지고 사만으로 따지잖아요. 요게 단재우 신채호 선생이 그 이제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그 조선의 얼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서문에 누구나 어리어리한 사람을 보면 얼이 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아닌 사람을 보면 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두리는 얼인데 그런 얼이 빠져버렸다고 그런 사람은 거중만 사람인 셈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무수히 얼을 강조하는 게 이분들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누구야 이토가 이제 그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만든 국사학과를 만들고 나서 이례 졸업생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책을 써요. 조선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 임나일본무서를 굉장히 후가시하는 그 뻥튀기하는 그 이론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이제 식민지 사관의 기초를 이 친구가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만들어서 한 게 이제 반도사 연구에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이제 임신했는데 여기다 돌을 얹어가지고 애를 못 낳게 붕 날라서 신라 때 도착했더니 그 신라 왕이 잘못해서 빌어서 조공을 마치더라. 백제도 빌었고 고구려도 빌었고 조공을 마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가야 이쪽을 이제 200년 지배했다. 요게 이제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고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 우리 그 일본 사람들 지시대로 역사를 그냥 저렇게 난도질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역사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한 사건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우리하고 배운 그 단재 신채호나 박의식 선생 이런 사람들 보면 영토는 이렇게, 한 사건의 영토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7년 전인가요? 평양에서 그 낙랑 그 비라고 하는 게 위조됐다는 거가 평양에서 밝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낙랑은 평안 그 근처로 봐야 되고 그 이병도 선생이 이제 그 선생이죠. 와세대학교. 이 친구가 이제 그 우리 사학, 식민사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여기 이제 그 이나바 이와이치 둘이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 이끌었던 식민사학을 그 이제 이끌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친구들은 죽으나 사나 이제 삼국사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 삼국사기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동아시아 역설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의 일치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우리 북쪽은 한나라 식민지가 있고 그러고 이제 한강 이남에는 마한 40몇 개국, 변한 진한 12개국, 그러니까 79개 나라가 그 뭐 나라가 아니라 쫄멍쫄멍한 그 부족국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임나일본 부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조선은 북쪽은 한사군의 식민지가 돼야 되고 남쪽은 자주 능력이 없는 79개 나라 올망졸망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방파제 역할을 한 거다. 그래서 늘 너희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우리한테 주어진 식민지 사학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신라 고구려 백제는 서려 기원전 몇 년에 생긴 게 아니라 그 고구려는 2세기 그 태조 왕 때 생겼고 백제는 그 3세기 또는 4세기 초반 고위 왕이나 근처 왕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그러고 이제 그 신라는 4세기 말 내부란 때 나라가 됐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나라가 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동기 역사를 굉장히 끌어내렸고 근데 일본이 이제 끌어내렸던 청동기, 구석기 이렇게 봤던 시대 구분은 우리나라만 적용한대요. 일본도 청동기, 신석기 이래가지고 시대 구분을 해서 나라 역사 쓰는 게 아니라 걔들은 주물토기, 야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청동기 때 나라 없대요. 중국도 없대요. 중국도 청동기가 온 게 저쪽 북쪽하고 싸움하다가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국가가 성립됐다고 보진 않잖아요. 우리만 그 일본이 100년 전에 주어진 그거 가지고 죽으나 살아 청동기가 국가가 성립됐다고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얘들의 중거틀이 되는 거죠. 백제를 부정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만들잖아요. 우리 역사를 찾자고. 근데 그 이병도는 이제 고위왕 때 이제 그 이제 3세기 말에 이제 국가가 성립됐다고 그러는데 이 후학들은 이병도를 또 비판하면서 그거보다 더 4세기로 봐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2세기 그 태조왕 때고 백제는 4세기 근초왕이고 신라는 그 네무왕 때. 그 전에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등장한 단어가 원상국이란 말이죠. 원상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4세기 그 네무왕 때 국가가 성립됐다면 서력기 온 2세기 때 물건이 발견됐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라 땅인데 그냥 우리 역사대로 하면 신라 거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낮춰놨으니까 한 게 원상국. 요새 박물관 어디 가보면 원상국 청독이 이렇게 써붙여놓은 데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박물관 가만히 가보면 원상국 이렇게 쓴 데 보면 유심히 보세요. 제가 몇 군데 답사 다녀보면 아직도 박물관에서 원상국 시대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그게 일본이 그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국가가 성립됐다. 이제 그걸.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제 총독인데 그 이제 일본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졌다. 조선이 승리한 게 아니다.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더 걸릴 거다. 왜 철저히 자기들이 짓밟아 놨다 이거죠.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사관을 심어 놨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됐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요코는 10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조선을 떠나면서 아베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아직도 살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재래 꽃 중에서 금강초롱이 있어요. 금강초롱. 우리 꽃도 맞잖아요. 그죠? 금강초롱. 그게 학명이 뭔지 알아세요? 하나부사예요. 갑신정변 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의 공사 이름이에요. 해방이 70년 됐어요. 우리나라 꽃 이름이 아직도 하나부사예요. 근데 일본 식물학자가 조선에서 연구하는데 하나부사가 엄청나게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학명을 내는데 그 은혜를 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나부사로 옮겼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고치자고 했더니 세계 학회에서 그런 유례가 없다. 추구나사나 하나부사인데 식물학자들이 반대해요. 우리 역사 현장에도 하나부사 같은 일이 엄청 많아요. 여기 가면 제가 이 비석 보고 놀란 거예요. 여기 보면 풍남리 토성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풍남토성 그러죠?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를 얘기할 때 고유명사가 없으면 행정지명을 사용해라. 1964년에 여기 광주군 풍남리죠. 이게 풍남리 토성이에요. 지금은 풍납동 토성해야 되는데 우리 동 빼먹잖아요. 풍납토성은 엄청나게 백제를 무시한다네요. 그게 뭐냐면 그 사성인데 사성은 그 주성이 아니라 왕성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그 주성을 지켜주는 그런 성을 사성 뱀처럼 꾸불꾸불한 성. 그래서 풍납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쪽 아차산성도 있고 또 삼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처럼 이제 그렇고 그런 성 중에 하나다 이죠. 배 사성 그 배암들이 바람들이 사성이 된 거죠.
근데 1925년에 그 을측면에 대홍수가 나요. 그 서쪽 벽이 무너지면서 요 자루 달린 그 그릇하고 유리구슬하고 물건이 나와요. 일본의 식민지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잡지에 이거는 틀림없이 백제의 왕국이다. 그리 주장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주성이나 사성이다. 자기 스승 그대로 따른 거죠. 사성이죠. 풍납토성이죠. 자, 요거는 그 이제 남산 한옥마을에 가면 그 타임캡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서울 정도 천년 때 열어보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1994년 서울로 상징하는 물건을 다 묻어놓죠. 그리고 2094년에 이걸 열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정도 600년을 상징하는 건데 서울에나 600살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20년 전에 그 학생들 데리고 이제 몰래 자집해서 저걸 발굴해요. 저 사람은 발굴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발견자다. 발굴은 아무거나 하지만 아메리카 그 대륙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발견자는 자기 그 콜럼버스처럼 자기는 발견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발견되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여기는 그 이제 틀림없이 99% 이제 그 백제 초기 백제의 수도로 돼 있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바람직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유적명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때다. 그저 바람들이 섬 몽촌토성이라는 말은 고려 조선 세종 때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그 명신 중에서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폐지가 광나라서부터 삼전도까지인데 자기 사폐지 와서 쓴 게 곰날, 곰마을, 몽촌토성이라는 말인데 우리 역사에 맞지 않는다. 이 그 풍납동 그 초기 백제의 그 왕성도 거기에 맞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나 간단하게 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서 다시 꺼주죠. 다른 걸 하나 하죠. 이거 다른 거 두 번째. 이제 백제 역사도 훌륭한 문화 유산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죠. 이게 1993년에 능살리 절도 주차장에서 발견된 건데 저거 발견되고 나서 동양의 그 우리 전통 사상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은 그 걸작품들이 뭐였는지 그 간단간단히 훑어보고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60년대에 그 논산 훈련소에서 그 진지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청동 거울인데 이걸 단유 세문경이라고 해요. 국보 141호인데 숭실대학 박물관에 있어요. 단유는 고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단유 여러 개 고리가 있고 세문경은 아주 찬문이 그게 있는데 요게 21cm인데 요 안에 있는 그 작은 원이 지금 19cm인데 여기에 0.2mg, 미리, 0.2mm, 머리카락 정도 되는 게 13,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숭실대학에서 보고 야, 이건 엄청난 거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동기 시대 청동 거울은
우리가 지금 얼굴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국가 지도자가 가슴에 거는 거죠. 빛을 쫙 받으면, 그 빛이 쫙 반사되면 숭두리당당 숭당당 할 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학자들 얘기는 그게 구노래요. 어떤 신호래요. 무당이 주는 메시지래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고 8년 전에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청동고를 만들어 봤어요.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 봤어요. 빛이 반사간대요. 그, 우리 고고학 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 이게 영국에 있다면 대형방구가 중앙에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이거 보세요. 아직 보고도 안 돼요. 0.2mg, 13,000개로 19cm를 다양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거. 그러고 이제 요게, 그, 우리 고대 조선에서 발견된, 청동검인데, 그, 12년 전에 심양박물관에서는 조선식 동검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요령식 동검이라 썼는데 지금은 조선식 동검이라는 빼버렸대요. 우리는 비파형 동검. 비파가 뭐죠? 아까 우리 음악가 선생님 비파가 뭐죠? 우리 악기, 저 중국의 악기죠. 우리 고대 조선에 있었던 그때보다 400년 뒤에 중국의 악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칼을 얘기하면서 400년 뒤에 중국식 음악, 그, 악기를 갖다 붙여요? 우리 조선식 동공하면 국격이 떨어지나요? 이게 이제 그 분포도예요. 이거는 세계가 손 바짝 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7만 개 고인돌이 있는데 이 땅에 4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덮개석 60톤짜리인데 요 개임돌이 있죠. 덮개석과 개임돌 사이에 세멘트 바르지 않았어요. 묻히지 않았어요. 그냥 얹어놨어요. 16도 비슷해요. 이 땅에 신라 헌광 때 지진 났죠. 단종 때 지진 났죠. 끝도 없어요. 멕시코에 지진 났죠. 일본에 지진 나죠. 그러면 20세기 가장 강력한 토목재료, 콘크리트 밴드가 다 박살나잖아요. 이걸 분석해 봤어요. 근데 결론은 시시해. 뭐냐면 덮개석의 정확한 중심을 잡아서 개어놔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놀라운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돌아가시면 모실 때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 모시잖아요. 그때 나침반 있었나요? 여기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성혈이 있어요. 천문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면 야만이라고 그러죠. 후진하다. 우리가 후진이에요. 이게 이제 고인돌 분포도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문명 전파로 볼 때 전파식이 있죠. 유럽에서 전파됐다. 그 유럽 중심주의죠. 모든 게 유럽에서 전파됐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나 그게 그 메소타포니아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뷰뉴강으로 해서 유럽 북부로 해서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전달됐다. 그게 전파식인데, 74년에 그 변강이라는 우리 학자는 뭐라냐면 이게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유럽으로 갔다. 그런 가설을 내놔요. 그런데 7, 8년 전에 덴마크하고 핀란드의 학자들이 그 가설을 맞춰요. 우리에서 간 거다. 영국의 그
스톤헤지 있잖아요. 그거하고 강화도 고인도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청동세를 서력기원 12세기로 보잖아요. 그죠? 10세기, 12세로 보잖아요. 근데 걔들은 20세기, 서력기원 20세기, 40세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평양도 25세기, 40세기 이렇게 보실 때, 그러면 평양에서 여기 넘어올 때 2000년, 3000년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요? 평양에서 여기 서울이? 여기 고창이 2000년 걸려서 내려오나요? 우리는 우리 거를 지나치게 겸손하게 본다.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창피했던 이 대목이에요. 76년에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예요. 앞으로 20세기가 오는데 인류의 중심 사상은 동북아에서 온다. 그거는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이다. 우리 일본 사람은 신화라며요. 단군 없는 얘기라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개오륵이라는 사람은 75년에 이화대학에 와서 발칵 뒤집어 놔요. 저런 얘기 가지고. 이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했던 사람, 청와대 문화교육실에서 했던 교육문화에서도 박정웅 박사가 이 사람은 초청받아요. 저 사람은 세계 철학자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가 무를 얘기를 해요. nothing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가 nothing을 대해서, nothing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고 한국 철학단을, 철학자를 초청해서 식사하려면 저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한 오늘 무는 중국 도교에서는 무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알아? 한배 단골님의 천부경에서 나온 얘기다.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박정원 박사가 나중에 도저히 창피해서 못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래요. 그러면 저 토미가 미친놈 아니면 이 독일의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미친 거죠. 아까 소선호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무 겸손한 건가요? 이 공자의 후손이에요. 칠도선. 그 사람이 뭐냐면 그 품속이 아주 좋고 후독하고 예의가 아주 잘 지켜지고 군자국이고 불사국이래요. 자기 할아버지의 공자가 그 예의가 지켜지고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동해가 살고 싶다. 그렇게 고대 중국에서 최고로 떠받았던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 성보고 순백, 아까 깜짝 놀랐던 여기 성보고 그런 거예요. 성. 이 성보고. 이 성이 이게 그 조선 정독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냐면 이게 동쪽 벽이에요. 요게 물이거든요. 요게 성인데 말을 타고 적군이 오잖아요. 그럼 저 육지에서 말이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이 물의 깊이나 성의 높이가 같은 거예요. 이게 40m 되는데 영국의 성에 무슨 뭐 다이 올라가는 게임이 안 돼요. 이런 기가 막힌 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뜯어봤어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 석천동에 가면 국립묘지 있잖아요. 거기 석천동 국립묘지 있잖아요. 백제 때 국립묘지. 거기에 무덤을 저 계단식으로 쌓는데 저거를 그 수원에 한신대학교 탐사팀이
조벽을 곡괭이 있잖아요. 그걸 찍어봤어요. 근데 저 흙이 깨지는 게 아니라 곡괭이 부러지더라고요. 그게 백제의 성이에요. 저 성은 아시아에서 평지의 흙으로 만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흙이에요. 성이에요. 저게 김제의 벽골제도 가고 일본 오키나와의 성을 수출을 하죠. 뭐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나요. 그리고 이 신라는, 이제 백제는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유물에서 보면 신라 선도강보다 400년 빨라요. 그 차 문화가 나오고, 요게 이제 개수월하고 닭머리가 있는 차그릇이에요. 그게 곳곳에서 발견돼요. 차 문화고, 요게 이제 자루 달린 그 제사용 그릇인데 튀김용이래요. 그 전지왕의 여동생이에요. 백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예요. 일본 건너가요. 일본에 가서 의복 기술을 전달하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의신, God for clothing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잠실에서 선제도원의 선자도 얘기를 안 꺼내요. 얼마나 겸손해요? 일본에도 신을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의 배틀이에요. 근데 잠실에 이 배틀 없어요.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1993년 그 백제 능산이 절도 주차장에서 이게 발견돼요. 1400년 동안 그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발칵 뒤집혀요. 네?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향료인데, 요게 이제 요걸 이제 요 다리가 있는 부분은 땅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인간 세계를 보고, 저걸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지인, 그러고 이제 저기는 도교, 그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용신, 뭐 이렇게 그 우리 전통사 천지인 그 생각을 다 이제 한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봉황이 턱에 여의도를 걸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봉우리 다섯 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오상 있죠. 오상. 그죠? 오상, 오상 있잖아요. 우리 오상. 오상, 오행 오상 있잖아요. 그 상하고, 거기에 이제 악사들이 있어요. 악사들이 연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산들이 있고, 17명들의 뭐 어떤 사람은 낚시질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연꽃이 있어요. 연화장의 세계죠. 부처님 나라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 땅에는 코끼리, 낙타, 그 천하마시에 있는 낙타. 그게 여기 있어요. 직접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용이 돼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요 금 있는데 있잖아요. 금 있는데. 저걸 열면 호흡이 나와요. 저기다가 그 향로 함을 넣어요. 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있으면 뜨거워지니까 거기다 이제 조절용으로 물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불을 피면 그 여기 그 산봉우리 요 몸초에서 열 군데에서 이제 쫙 그 연기가 나와요. 그러고 요 가슴에서 저기 있는 데서 두 군데에서 이제 열두 군데에서 이제 그 향이 쫙 올라오는 거, 그런. 여기 이제 요런 악사인데 그 이제 다섯 개 악사가 있고, 그러고 이제 그 코끼리. 코끼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걸 직접 본 거죠, 백제인들이. 그리고 이제 연통, 연모, 이제 연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제 받침대에서는 용이 입에서 그 이제 그걸 물고 있고, 그 이제 그 연꽃은 이제
불국적 도의 이제 그 불가의 세계고,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연꽃 그 생명들이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우리 우주 세계 이제 최고 그 기술도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그 은 아말감, 그 은하고 그 이제 금하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제 아말감식으로 했는데, 요게 표파를 이렇게 이제 피복을 씌웠는데, 그게 이제 물 속에 가둬놨는데, 그 나무 상자에 넣었는데 진공 상태도 되지만, 그 아말감 기법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서산에는 백제의 미소인데, 여기는 이제 그 50년대 그 박물관 관장하는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들 물었는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처 모른다. 근데 그 저기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근데 산신령이 이제 본마루가 있고 이제 그 작은마루가 있다. 근데 작은마루가 저렇게 의자고 보려면서 약올로지 이러니까 이제 짱돌르고 이제 죽겠지 하면서 놀리는 그 상이 있다. 그러고 가보니까 이 부처님 상인데, 여기 보면 이 보석나무 있죠. 지붕이죠. 그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 바람이 직접 부딪히다는데요. 여기 감싸준대요. 햇살하고 그 바람을 기가 막히게 막아준대요. 근데 이걸 처음 발견하고서 여기다 그 지붕을 해 닫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부식되는 거죠. 다시 걷어내고 옛날 그 상태로 돼 있는. 요거는 이제 일본의 국보1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칼리아스파하고 앙드레 말로가 극찬을 하죠. 앙드레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섬이 물속에 가라앉는다면 내가 건질 건 이 부처님이다. 일본 전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칼리아스파는 내가 히랍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멕시코도 가보고 중국을 가봤지만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서 신처럼 완벽하게 만든 건 이것뿐이 없다. 극찬을 했던 그 발가 사유상이죠. 요거는 그 아까 이제 그 목결만치 그 이제 그쪽에 소가 만치 그 세력에서 이제 그 했던 그 이제 쇼쿠토 그 이제 그 세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섭정을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이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부인이 간병하다 먼저 죽죠. 그래서 이제 부인 죽은 다음에 하루 만에 쫓아갔는데 일본에서는 미륵불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목조 반가 사회상인데, 요거는 세계에서 가장 그 대단한 생각한 사람인데, 법정 스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반가 사회상하고 로댕의 생각한 사람은 게임이 안 된다. 로댕의 생각한 사람은 단대 신곡을 읽고 지옥문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옥을 바라보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한테 짜증이 난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처님이 떠나면서 59억 7천만 년 뒤에 네가 기도하고 여기 와서 대신 부처가 되달라. 그래서 59억 7천만 년 동안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거죠. 그래서 그 이걸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편하고 온화하게 준다. 일본의 이제 국보 1호죠. 근데 그 요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요 절에 요 비속에 요걸 긁어냈어요. 그 긁어낸 부분을 보면 요게 이제 그 히다치 진화승이라는 사람 여기 형용사 절을 지워버렸어요. 자기들 거리다 이거죠. 자기들 거다. 자기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이제 탐사팀이 가서 이제 저걸 봤는데 저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19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관람 왔던 여고생이
잘못해서 새끼손가락을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그때 일본의 그 생물학과 학생이 그 관리인한테 가서 그 부스러기 하나 구해달라. 그걸 부스러기를 갖다가 생물학생이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서 나온 나무가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그 춘생모, 그 소나무다. 소나무. 춘향목. 그거다.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들 거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의 이제 인정하죠. 이제 일본도. 요게 이제 그 일본에 이제 말썽하는 이제 그 칠지도라는 그 이제 그 이제 칼 보관했는데 여기는 요 칼이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백제가 그 마한 지방 그 친미달에 지금 이제 전라도 해남 지방을 정벌할 때 일본에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고마워서 뇌물로 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요게 이제 거기 도록에 나온 모습이고, 요 일곱 가지 도록은 뭐 중국에 요런 육협이라는 그 명협이라는 식물이 있대요. 그 명협은 이제 그 한 해를 의미한대요. 하나, 둘, 셋, 넷, 그 1년을 의미하는데 그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그 하늘의 천운이나 이런 거는 황제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조선 왕조 시대는 관상금 있잖아요. 그거는 그 관상금 그 기상대장은 왕을 붓기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시였는데 요 칼은 그런 그 명협 한 해를 의미하는 걸 상징해서 만들었다. 중국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제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나온 거로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야 공공후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공후황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걸 보고 이제 뇌물이 아니라 하산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게 뭐냐면 2001년인가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군부총리가 죽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문상을 왔는데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나 조문객들이 바치는 그 꽃을 헌하라고 그랬어요. 오부치 총리 죽었을 때 외국의 이제 사절이나 이제 그 조문객들이 이제 주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헌하라고 그러고 일본 왕실에서 그 바치는 꽃을 공화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공공 후 왕이면 백제 왕이 만일 그 클린턴 대통령이 갔을 때 헌화하는 식으로 개념 보면 헌은 천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 후 왕으로 보면 백제 근초 왕은 황제 깃발을 달고 다녔잖아요. 황제. 그래서 이제 우리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여기 전문가가 저걸 이제 백제에서 이제 하사한 거다라는 걸 논문을 발표해요. 그랬더니 일본에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 교수 집에. 그러면서 이제 예쁜 일본 과자를 선사하면서 선물하면서 선생님, 지금은 우리가 이걸 가져올 과자를 가져왔지만 나중에 또 그런 짓을 하면 여기에 뭐가 들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죠. 요게 이제 의자왕이 그 일본 왕실에 보낸 그 선물인데 요게 이제 그 자단목인데 스리랑카에서 나온대요. 이 나무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코끼리 서남아시아에 나오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백제 사람들 직접 보지 않으면 그리지 못할 거다. 여기 이제 그 바둑집 아더라고. 여기 이제 백제가 이렇게 이제 공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유적지가 지정됐고 여기 왕궁터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동성왕 뭐 이런 그 이제 무려왕 이제 전성시대 보내고 다시 이제 부여로 오죠. 부여로 올 때 성왕이
이제 백제라는 건 남부여라고 그러죠. 소선호 그쪽에서였던 부여 세력을 이어간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제 백제 재현단지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죠. 누추하지 않지만 뭐 이런 백제 건물을 재현시켜 놓고 있고, 요게 이제 그 낙화암. 그 세계 유래를 보면 궁궐에서 3,000명은 상상을 뭐 최고 많은 게 900명이래요. 900명이래요. 그리고 만일 여기 3,000명이 있으면 여기 3,000명이 들어설 공간도 없고, 저기서 이 백마강에 뛰어들면 3,000명이 뛰면 30명 정도라면 물이 차서 더 이상 뛰어들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후세의 의자왕을 박살내기 위한 이제 그거다. 근데 이제 그 의자왕은 그렇게 그 무대책으로 궁녀들 뭐 삼청궁녀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대성에 가서, 대성에 쳐들어가서 그 남편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김추주가 역사를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로. 그리고 그 30개 성을 백제 걸, 신라 걸 뺐잖아요. 그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제1의 정복군주가 의자왕이고 두 번째가 광개토대왕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그 정복군주면서 문화군주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이제 그 서정왕한테 끌려가서 이제 그 장안을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죠. 여기 이제 그 가묘죠. 가묘를 해서 이렇게 놨고.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660년에 망했는데 663년에 그 왕이 없으니까 의자의 아들 부여창, 일본에 가 있었죠. 그 부여창을 이제 불렀는데, 그때 일본에서 배 500척에 그 2,000명을 호위해서 여기 왕을 모셨고, 그러고 이제 또 야마도 정권에 요청을 하니까 그 3만 대군을 보냈대요. 그래서 신라, 백제, 당나라, 고구려 그 4개국이 여기서 대혈전을 보는데, 아시아 최대의 그 대혈전이 바로 여기 백강도 전쟁이죠. 그 귀한 사람인데 그 이 박노자라는 그 오슬로 대학 교수는, 일본은 이걸 학교에서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너들은 어떻게 한 줄을 가르치느냐, 백강정주를. 그거는 너들이 그 뭔가 좀 생각할 문제 있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맹성을 촉구하는 그 책을 그 한겨레 신문에 소개했고요. 그러고 이제 원광대학의 조용헌 교수는 뭐라냐면, 그 당시에 백제는 일본을 볼 때 본국이었고, 그 일본은 분국이었대, 그죠? 그래서 이제 500여 척의 4만 명의 병력을 보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총대장이 아베노 히라호 지원군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크게 대패를 당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조수번에 가서 이제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베 그 일가를 이뤘다는 그 사람인데, 이 백강제 전투는 단순히 그저 뭐 일본에서 그 백제에 원군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본국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한 그 전쟁이죠. 지금 이제 그 부안에 가면 그 백제의 마지막 세력이 항전했던 저 성이 있죠. 그 우금산성, 주류성. 여기고. 요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울금마을이고, 거기 이제 계암사.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백제는 그 이제 그 승려라는 승려 겸익이
그 인도를 가는데 그 육로로 가지 않았다. 100길로 갔는데 일본으로 해서 대마도로 해서 일본으로 해서 그저 대만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해서 인도로 빠지는 백제 나름대로 항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스님 엔닝이라는 사람의 그 입당구 입당 구법 순례 그 여행기에 보면 백제의 그 해민들은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항해하는 지리항법, 그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관측성 항해법, 흐린 날에는 진안부 부침, 이게 나침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항해라는 바다를 지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것처럼 이제 백제는 그 백가제라고 그러잖아요. 백이라는 게 온 올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라를 만든 백가제. 그리고 이제 백제 백개의 끝없이 많은 우선 항구를 지는 해상 강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맞백자 백배는 그 가장 우수한 항구를 거리는 우수한 해상 대국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결론은 백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저 전라도 충청도 거기에 있는 소국 제일 가장 약한 나라 그게 아니라 그 아까 그림에 보였듯이 그 엄청나게 대단한 힘을 가진 해상 강국이다. 예, 고맙습니다.